영적을 위한 독해 Reading for Writing. 오늘 예문은 뭐 이렇게 문법적인 거나 뭐 이렇게 어려운 것들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쭉 보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영작을 위한 독해이다 보니까 항상 여러분들이 염두에 주셔야 될 게, 아, 내가 이렇게 이런 의미의 뜻을 이런 표현으로 쓸 수 있을까? 항상 생각해 봐야 될 문제죠, 그렇죠? 자, 그래서 한번 요 예문을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래서 Hospitalizations are lagging behind cases in Europe. But for how long? Countries are betting they can't suppress hospital admissions, and that's without imposing more lockdowns, even as case numbers approach high levels again. 자, 의미가 좀 확실하게 안 들어오는 사람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아까는 이제 문법적인 거나 이런 이제 해석 위주로 한번 해드릴게요. 그러고 나서 한번 제가 좀 오늘 말씀드린 그 주제를 가지고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hospitalization이라는 거는 이제 hospitalize라는 동사에서 왔죠. 그러니까 입원이겠죠, 입원. 그래서 입원을 시키다가 hospitalize. hospitalization이 입원이죠. hospitalizations 해서 이거는 복수가 됐다라는 건 이거 입원을 count해서 셀 수 있는 명사로. 그러니까 명사는 뭐라 그랬어요? 대부분의 명사는 countable이 되면서 uncountable이 둘 다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 물론 아닌 경우도 있지만 book 같은 건 아니라 그랬었죠. 예, 그래서 book은 그냥 혼자 오는 게 거의 없다. a book이든지 the book이든지 books가 되든지 the books가 되든지 돼야지 그냥 book하고 오는 거는 찾아보세요. 저는 이때까지 본 적이 없습니다. 이제 그런 명사들이 있는가 하면 이제 대부분의 명사들은 이제 보통 이렇게 hospitalize에서 이거는 입원시키다. 그래서 hospitalization 하면 입원이라는 거는 사실 추상명사죠. uncountable noun이죠. uncountable이 그러니까 그거 자체를 s를 붙여서 추상명사의 보통명사화라는 그것도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a number of hospitalization cases, hospitalization cases 뭐 이렇게 해야 될 거를 그냥 그다음에 hospitalizations 이렇게 쓴 거예요. 예. 자, 그런 거에 대한 왜냐면 제목 특히 이 제목을 이렇게 쓰는 영어들은 유심히 봐두시기 바랍니다. 왜냐면은 짧은 그 공간 안에 몇 자 안 가지고 제목을 달아야 되고 거의 모든 것이 다 압축되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배울 게 많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번 강조한 거는 제목은 언제나 중요한 단어들은 다 대문자, capitalize, uppercase를 써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hospitalization, H, R, lagging, L, behind. 근데 behind 같은 건 사실은 이제 그 function word라서 전치사나 이럴 수 있는데 여기 이제 behind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lagging behind cases 이렇게. 근데 이는 당연히 여기서는 작게 썼죠. 그 다음 문장이 but도 어떤 경우에는 이제 뭐 소문자로 쓸 수 있지만 여기 이제 문장이 또 다른 문장이 시작일 수도 있고요. 예, 그래서 대문자가 됐고요. for는 당연히 소문자가 됐습니다. how long 이렇게 나갔죠. 자, lag behind라는 건 뭐야? 이렇게 뒤떨어진, 뒤처지는 걸 말한다 그랬죠. 그렇죠? 그러면 이번 수, 입원하는 케이스의 숫자가, 이번 숫자가 떨어지고 있다. behind cases는 뭘까요? 그 확진자 수예요. 그렇죠? 확진 우리 지금 카운팅을 매일 지금 하고 있잖아요. 지금 팬데믹 상황에서. 그럼 확진자 수보다는 입원 수가 지금 뒤떨어진다는 얘기는 예, 좋은 현상이죠. 그렇죠? 예, 확진자 수는 늘고 있는 데 비해서 예, 입원 수는 입원하는 케이스는 뒤떨어진다. 근데 그게 이제 유럽에서의 상황이죠. 그렇지만 but for how long? 그렇지만 얼마나 오랫동안, 그러니까 얼마나 오래 갈까? 약간 이제 의심을 품은 그러한 제목이에요. 자, 그다음에 countries are betting they can suppress hospital admissions and deaths without imposing more lockdowns. 그랬어요. lockdown이라는 건 뭐예요? 뭔가 이렇게 폐쇄하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경제, 비즈니스 이런 그 모든 뭐 식당이나 이런 거, 인도어 다이닝 이런 걸 다 지금 또 락다운 했잖아요. 저도 지금 LA 피트니스 가서 수영하는 걸 굉장히 좋아했는데 지금 짐이 안 열려가지고 몸이 너무 붉고 있어요. 너무 약해지고 있고 아주 짜증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다시 그 짐이 빨리 열렸으면 좋겠는데요. 하여간 지금 락다운이 지금 되고 있는 비즈니스가 굉장히 많죠.
자, 그다음 impose라는 건 뭔가를 부과하다, 뭘 강제하다, 강요하다 이런 얘기니까 더 많은 lockdown, 그러니까 lockdown을 더 이제 좀 느슨하게 풀어주려고 그랬다가 다시 또 지금 뭐 타이트하게 더 강하게 강화시키는 거 없이 그런 얘기죠. Without imposing more lockdowns, 그거 없이 they can suppress. suppress는 건 누르는 거예요. 어가 press라는 거에서 왔죠. 그래서 press와 관련된 게 suppress도 있고 oppress도 있고 굉장히 많습니다. suppress, dispress도 있고요, depress도 있고요. 그래서 press라는 단어 공부를 한번 오늘 해보세요. 여기저기 찾으시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만 해도 몇 개예요. press, suppress, oppress, dispress, depress 굉장히 많죠, 그렇죠? 비슷비슷합니다, 뜻들은. 네. 디스는 좀 완전히 반대말이 되겠죠, 디프레스나 이런 거는. 자, 그래서 they can suppress hospital admissions. hospitalization을 또 쓰는 걸 영어에서는 싫어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hospital admission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병원에, admission 원래 학교에 입학, 뭐 어디 출입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입원을 말하는 거죠, 똑같이. 그렇죠? 역시 admission도 추상명사예요. 그렇죠? death도 사실은 추상명사예요. 죽음. 죽음을 셀수 있습니까? 죽음이 만져집니까? 추상 명사란 말이죠. 근데 그거를 보통 명사회에서 지금 다 admissions, deaths. 그 원래 death toll. 그러니까 toll이라는 건 세는 개수잖아요, 그렇죠? counting이잖아요. 그다음에 admission cases라든지, 그렇죠? A number of admission cases. 이렇게 됐어야 될 것들을 다 줄여서 그냥 admissions, deaths 이렇게. 그다음에 countries는 어때요? country 원래는 보통 단수 보통 그러니까 보통 명사죠, 원래는 국가라는. 근데 단수 보통 명사는 혼자 하면 틀려, 그렇죠? 관사 없이 하면 틀려. 그렇지만 이게 복수예요. 그래서 countries 이렇게 써요. 이거는 뭐 정해서 어떤 특정한 지금 유럽의 국가이기 때문에 the countries in Europe 이렇게 나갈 수도 있었어요, 사실은. 지금 유럽 얘기이기 때문에 그럴 때는 더가 붙어야 되죠. 왜냐면은 유럽에 한정된 나라들일 테니까 그럴 땐 더가 붙을 수 있습니다. 물론 그 경우에도 In Europe이라는 게 한정됐어도 거기에서도 또 그냥 더라는 말을 안쓸수 있고 어라는 나라로 한 나라일 수 있고 the country in Europe일 수도 있고 상황이 많습니다. 이런 건 관사 제가 관사 관련 강의를 동영상을 안 만든 것 같아요. 워낙 복잡해가지고 할게 많아가지고 좀 그런 것들은 좀 피해서 안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요. 왜냐하면 괜히 그런 거에 너무 신경 쓰다가 여기 네이티브 스피커들도 신경 너무 안 쓰는 거참 불쌍하게 너무 그런 거에 따지면은 영어를 못 해요. 말도 못 하고.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특히나 지금 언제나 강조하듯이 글을 쓸 때와 말을 할 때는 다르다는 거. 문법에 관한한. 그러니까 말을 할 때는 문법이 아예 생각지도 마세요. 그냥 막 나오는 대로 막 말을 하세요. 그래서 회화 학원 다니는 사람은 참 멍청하다고 물론 죄송합니다만 멍청하다고 생각해요. 이거 돈 낭비예요. 그냥 아무 데나 가서 막 얘기하세요. 그거 뭐, 왜 그렇게 돈 내고 와가지고 미국 사람하고 연습을 합니까? 연습한다고 된것 같아요? 딴 사람 당장 만나고 또 다른 상황이 되면 안 나와요. 그게 그 표현이. 그러니까 참 어쨌든 그건 언제 한번 다른 동영상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betting이라는 거 bet는 뭐예요? 돈을 거는 거죠. 내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런 표현들은 이제 표현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제 함부로 막 쓰면 안 돼요. 이거는 이제 신문이고 이런 시사성 있는 그런 게 배딩을 쓸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굉장히 인포멀하게 느껴질 수 있는 표현이에요. 왜냐면 이거 뭐 노름하는 그 갬블링의 용어인데. 근데 물론 우리 회화에서 I'm sure 대신에 I bet, you bet 뭐 이런 말 많이 써요. I'm sure that, I bet that 이렇게 쓰는 말로 많이 씁니다. 이게 굉장히 컬로퀄한 표현이죠. 어차피 이건 신문이기 때문에 좀 그런 시사성인 그런 거. 그러나 굉장히 formality를 갖춰야 되는 어떤 academic report나 이런 데에서는 좀 조심해야 되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어쨌든 그 유럽에 있는 그런 나라들이 betting을 한다라는 건 뭐예요? 좀 확신을 가지고 확신보다는 어떤 그 뭐랄까 노름을 한다. 노름을 한다는 건 돈을 더 건다라는 건 위험을 감수하고 뭘 한다 이런 얘기죠. 예, 뭐라고? They는 countries를 받은 거죠. 누를 수 있다, 억누를 수 있다. Hospital admissions가 입원과 사망을 사망수, 사망자수, 사망률을 누를 수 있다고 좀 배팅을 한다. 과감히 생각을 한다 이런 얘기죠. 예, 자꾸 뭘 눌러가지고 자꾸 죄송합니다. 그런데 더 이상의 어떤 그 경제나 이런 폐쇄를, 비즈니스 폐쇄를 더 강화하지 않고도 할수 있다라고 좀 확신하는데 약간 좀그 배팅과 관련 거죠. 그러니까 어떤 근거 없는
betting이라는 얘기, 근거 없는 확신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런데 even as case numbers, 이때 case numbers는 뭐겠어요? 확진자 수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겠죠. 확진자 number, 이게 확진자란 말을 다 이렇게 쓰기는 좀 싫은데, 뭐 verify라, verification이라든지 뭐 어떤 확진이라는 의미로 그런 말을 쓰면 말이 길어지니까 그냥 case numbers. Approach high levels again 그랬어요. Approach는 어디에 접근하는 거죠? 더 높은 수준으로 다시 올라가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확진자 수는 거의 지금 최고 숫자에 다시 올라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even as는 even if 같은, as는 when도 되고, 그렇죠? 여러 가지로 쓰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유도 되고 때도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even when도 될 수 있는데 여기서 의미는 보니까 even if가 더 가까운 의미죠. 그러니까 확진자 수가 다시 고점으로 돌아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고 있다 이런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어프로치 문법적인 얘기를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어디 어디에 접근하다 그러면 어프로치 전치사 2를 쓰려고 하는데 어프로치는 완전 타동사입니다. Okay? The verb approach is transitive verbs. Okay? Which does not need any, any preposition. Which, the transport, where is that? What did they say? Transitive. Okay, I'm sorry. I just forgot the word. Okay, transitive verb. 그러니까 타동사. Transitive verb takes object without any prepositions because it's transitive. 그러니까 완전 타동사는 전치사 없이 바로 목적어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approach 다음에 절대 to나 이런 걸 쓰지 마십시오. 예, 그거 하나 말씀드렸고요. 물론 명사도 됩니다. Approach는. 대부분의 동사는 명사와 같이 된다라는 거, exchange가 switchover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세요. 너무 우리나라 학생들이 그 품사에 그 너무 묶여 있어요. 그래서 꼭 명사는 명사형으로 꼭 고쳐서 쓰려고 그러고 막 그러는데, 예, 좀 그런 거를 다시 좀 넓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문법적인 얘기를 한번 해봤고요. 내가 지금 아까 처음에 서두에서 말씀드린 게 과연 이런 내용의 얘기를 이런 표현으로 쓸 수 있겠는가. 그래서 거기서 제가 지금 포인트는요. 자, betting이란 말도 좋습니다. 이게 informal한 상황에서는 좋습니다. betting이란 말 과연 우리가 쓸 수 있을까? 많이 못 쓸 겁니다. 근데 회화를 오히려 많이 해서 I bet, you bet 이런 거를 아는 사람들, I'm sure that. 예, 그런 의미로 많이 썼던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걸 잘, 그러니까 회화적으로 여기서 생활을 안 했거나 한국에서 사셨던 분들 아니면 뭐 미드라든지 이런 걸 많이 안 보셔서 컬러큘한 그런 everyday English에서 betting을 이렇게 쓴다라는 걸 모르는 사람들은 이런 표현이 좀 낯설을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제가 리마인드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they can suppress 해서 suppress라는 동사를 과연 우리가 이렇게 쓸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억누르고 있다. 어떤 수치를 지금 억누르고 있잖아요. 지금 계속 우리 행정부들이 각 나라의 행정부들이 이번 숫자도 줄이려고 하고 있고 뭐 이렇게 줄이려고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suppress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확진자 아이가 이번 수로 이런 걸 줄이려고 노력한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Try to cut down, try to decrease 뭐 이런 식으로 많이 더 많이 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suppress 한번 이런 거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without ing 같이 쓴 거.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런 그 추상명사의 보통 명사형으로 hospitalizations s를 붙여가지고 the number of case라든지 뭐 이런 말을 안 써도 바로 이렇게 s를 붙여서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 death toll 같은 것도 그냥 deaths에서 복수로 그냥 쓴다라는 거. 그렇죠? Without impose. 아마 impose라는 단어도 쉽게 나오지 않는 동사입니다. 물론 다른 표현에서는 뭔가 우리가 만약에 뭘 부과하다 뭐 이런 식으로 된 말을 쓸 때는 분명 impose를 바로 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더 뭐한 어떤 그 lockdown, 비즈니스 폐쇄 명령을 더 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아마 한글이 써 있을 때 그걸 이렇게 옮길 때 과연 impose, 물론 이제 행정부나 어떤 국가 권력이 뭔가를 부과하는 거기 때문에 impose가 바로 생각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어쨌든 그렇지만 impose라는 단어도 좀 친하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even as case numbers approach, 예, approach라는 단어도 과연 물론 going back up to 이런 정도로 getting back up to high levels again 뭐 이런 식으로 하기가 쉽지 않았을까? 뭐 아니면 increase를 그냥 썼다든지, 예. 아니면 returning to 돌아가는 거니까요.
뭐 이런 말을 썼을 것 같지 않았을까 하는 마음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는 언제나 writing을 위한 reading이에요. Reading for writing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한번 오늘은 그런 측면에서 강의를 해봤습니다. 한번 같이 읽고요.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Hospitalizations are lagging behind cases in Europe, but for how long? Countries are betting they can suppress hospital admissions and deaths without imposing more lockdowns, even as case numbers approach high levels again. 그렇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